5띠의 능이 있고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묘. 사실 여기 대비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고 장이빈묘예요. 장이빈묘. 네. 장이빈묘고 이 그 서운이 참 공부하기 좋은 게 능 원묘가 다 있고 추존 왕릉에 있어요. 추존 덕종의 묘가 있어요. 추존 덕종의 묘. 그 다음에 원도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수경원은 누구예요? 수경원은 그 사도세자의 생모. 사도세자의 생모고 요거는 그 세자의 부부의 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끝판에 따라 9개에서 13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한다 싶으면 저 뭐 괜찮은 능이네 라고 이렇게 아는 척을 어설프게 하셔도 돼요. 9개에서 13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이 벨이라고 해서 대사 진행을 해서 이름이 있는데 목장도 좀 하고 그럼 13개 있는 능이 어디에요? 그거는 황제능은 13개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이제 그 세 번째 부인이고요. 이 정자각 뒤에 있는 게 그 숙종하고 두 번째 부인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경현원 세 번째 정비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무덤은 세 번째 부인인데 능을 구분하는 방식이 붕분이 하나 있으면 뭐야? 단능이라고 해요. 두 개 있으면 쌍능. 그 다음에 한 붕분에 같이 매장을 하면 합장능이에요. 합장.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 합장능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같은 언덕, 그러니까 같은 원 안에 다른 언덕에 있다고 그래서 동원 이강능이라고 해요. 같은 원 안에 다른 언덕에 있다 해서 동원 이강능이 있어요. 그리고 구리 동부능에 가면 동원 삼강능도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있는 것도 있어. 그거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헛댐에 앞뒤로 있어. 이거는 동원 상하릉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홍유릉 가면 유릉이라고 그 고종 다음에 순종왕제의 두 번째 부인까지 모신 봉봉삼실 합장릉까지 있어요.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흘려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반능, 합장릉, 쌍릉, 동원 이강릉, 동원 상하릉, 동원 삼강릉, 그 다음에 뭐 동봉삼실합장릉. 이거 발음하기 빨리 할 때 동봉삼실합장릉 빨리 해보세요. 동봉삼실합장릉 다 꼬인다니까. 꼬여. 그리고 제가 이게 직업이 아니고 다른 직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는 말을 천천히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향로와 어로가 있죠. 향로와 어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그 제사 지내는 재관들이 향을 들고 가는데요. 향로? 어로. 어로로 가야지. 아니지, 우리는 변로로 가야지. 신하의 길로. 그리고 여기 특징이 변로가 있는 능이기도 해요. 변로가 있어요. 변로. 저번에 내가 베트남 모자 쓰고 해설을 했더니 영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안 좋더라고. 선글라스도 웃긴다. 선글라스는 그리고 해설할 때 예의상 끼면 안 돼요. 나중에 문화해설론 들으시면 그 최소한의 그 가이드도 에티켓을 관광객한테 지켜야 되니까 쓰나 안 쓰나 이거는 똑같은 거 맞아. 그리고 이 향로어로 이게 변로예요. 변로가 없는 능도 많고요. 변로가 하나인 능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 변로를 나누는 평가하는 8가지 기준이 있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당합각 재원누정. 들어봤죠? 전이 제일 끝발이 최고 좋은 거야. 자 우리 광화문 지나서 가면 근정문 보이고 거기 앞에 뭐가 있어? 근정전이 있잖아. 전이 최고야. 그리고 민가에서는 전을 못 써. 자 우리 절에 가면 제일 끝발이 있는 건물이 뭐야? 태웅전이잖아. 전이야 전. 전당합각 재원누정. 동네에 있는 정자가 가장 끝발이 낮아요. 자 이 각이면은 그래도 끝발이 좀 있는 건물이죠. 전당합각 재원누정. 이거 시험에 안.. 아 이거는 문화예술사에 나올 수 있어. 전당합각? 이거 외우지 말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라고 검색해요? 전당합각만 치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향로와 어로가 있었잖아요. 요건 향계야. 향을 들고 오는. 그리고 이건 임금이 내려오는 어로라고 해서 향계 어계라고 해요. 향로 어로처럼 향계 어계. 자 올라가실게요.
단차 이쁘죠? 그리고 막배지 붕이고요. 이 막배지 붕이 비바람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막배지 붕 옆에는 풍부함이라는 판을 달아요. 막배지 붕, 모임지 붕, 팔자지 붕. 그 대부분 웅장한 그 왕, 그 왕 중에 보면 팔자지 붕이에요. 네. 근데 이 조선 왕릉에도 현종의 숭릉, 동굴릉에 있는 게 유일하게 팔자지 붕이에요. 보물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팔자지 붕은. 자, 그리고 이 진설도라고 해서 제사상 한번 봐주세요. 제사상. 제사상 한번 봐주세요. 뭐 제사 안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제사상 봐줘. 뭐 특이한 거 없어? 제일 먼저 알아맞히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그 병이라고 하면 떡이에요, 떡. 네. 왜 월병이잖아요. 네. 자, 이거 딱 봐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 다 알아야 돼. 잔이 많네. 아, 이거 땡. 생선이 없어요. 빙고. 어, 그래? 빙고. 생선하고 고기가 없어요. 자, 이 이유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 설은 우리 조선 왕릉의 모티브가 된 왕릉이 고려의 공민왕릉이야. 개성에 있어. 몰라, 멋있어. 한번 검색해서 봐. 진짜 웅장해. 네. 어우, 말 표현이 그랬네. 근데 그 왕릉을 모티브로 해서 조선 왕릉이 제작돼서 불교잖아. 고려의 왕릉. 그러다 보니까 고기류가 안 올라가요. 근데 종묘에서 지날 때는 고기가 올라가. 다 올라가. 근데 이제 그 고려 왕릉설도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설은 그 초기에 황희정승이라고 들어보셨어? 네. 황희정승. 이 황희정승이 이방원이하고 과거급제 동기동창이야. 이방원이 사실 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인이야, 문인. 똑똑하지, 쌈도 잘하고. 그 양반한테 이제 황희정승, 황희정승도 사실 양아치지. 가난한 척하고. 근데 황희정승이 건의를 해요. 아, 앞으로도 이런 왕들의 묘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 고기를 올리는 건 허례허식이다라고 사치라고 해서 그런 설이 두 가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모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뭐 같이 제사를 모셨던 사람들한테 고기를 나눠줘요. 힘드니까 상은 안 올리지만 그래서 대부분 능 근처에 고깃집이 많아. 태능갈비 여기도 갈비집 있잖아. 태능갈비, 홍능갈비 심지어 저기 김포 장릉 앞에도 갈비집 있더라고. 그런 설이 있어요. 가장 명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TMI인데 후궁 중에 가장 명당은 저기 국립묘지 안에 있는 창빈안시묘역이에요. 옆에는 김대중, 옆에는 이성계. 그래서 옛날부터 만들었는데 선조가 명종 때 대가 끊기면서 선조가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서자서소냐.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지네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를 해. 아, 저 새끼 뭐 서자가 왜 지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여론을 조종하네. 의정부 가면 덕능 고개라고 있어. 지네 아버지 묘인데 조장한 거야. 야, 저기 좀 덕능이라고 해. 돈 줄게. 덕능이라고 해. 덕능 고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창빈한 씨 묘역도 소문을 내지. 야, 거기 동장릉이라고 좀 얘기 좀 해줘 했는데 결국 동장릉이 안 됐고 묘로 남아있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그 저는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럼 좋은 기운이 막 느껴져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대학원 동기들이랑 명종대왕 폐실 갔는데 거기는 서산 해미 쪽인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좋은 기운이 있고 안타깝게도 전국 각지에 있는 54개의 태실들이 일제강점기 때 서산릉으로 강제 이주를 해요. 왜? 이토히로부미가 도자기에 미친 놈이었거든. 그래서 그 내항아리 외항아리에 있는 걸 가져가려고 태실로 옮겼는데 누구 건지 구별이 안 되고 심지어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던져놔요. 너무 그런 거 보면 안타깝고 전국 각지에 있는 태실 명당인데 그 명종대왕 태실이 가장 명당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현군의 묘는 이제 군 중에 그래서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무슨 영화죠? 관상인가?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 무덤을 옮기면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오지만 대가 끊긴다. 정말 그렇게 대가 끊겼잖아요. 남현군 묘는 왜 기억해야 되냐면 시험에 잘 나오잖아. 자,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게 된 계기? 계기? 젊은 선생님. 네.
빙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야. 그 세국정 책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남현군 묘를 오페르트가 도굴, 독일인 상인이죠. 그래서 그 도굴을 하면서 열받아서 굉장히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국정 책을 강화하게 되고 세국 일을 이렇게 세우죠. 어우, 똑똑하시네.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아, 손을 드릴게요. 손을 주세요. 아, 오페르트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오페르트 뭐? 오페르트 누구 사건. 자, 밤 메모지, 밤 메모지. 자, 이동할게요. 아, 과자 이름이야, 과자 이름. 태우는 거. 과자 이름. 힌트 더 드려. 감자로 만들었어. 침. 포토칩. 아. 예감이에요, 예감. 예감. 충문이나 재문을 태우는 곳이고요. 그리고 1대, 2대, 3대까지는 소전대라고 해서 돈을 싸지르는, 불지르는 소전대가 있으니까 남한에는 신덕왕후, 그 다음에 그 이방원, 그 다음에 정릉에 있으니까 가서도 꼭 보세요. 3대까지밖에 없어요, 소전대는. 소전대랑 똑같은 기능도 하고요. 여기서 재문, 충문을 태우는데. 뭐라고? 과자 이름? 예감.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문인석도 있고 뭐 성마도 있고 장명등도 있고 하는데 이따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너무 위치가 멀어서 적어도 자, 이동하겠습니다. 알레기가 잠깐 나왔는데 왜 우리 뭐 정부 개각하면 누가 하마평에 올랐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하마평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런 그 괜찮은 건물에는 함합이라고 있어. 대소인원 대함합. 잘나고 못나고 무조건 말해서 내려라. 그런 함합이가 있는데 지금 함합이 남아있는 능은 유일하게 아니 능중에서 그 능중에서는 저기 광능, 세조의 광능에 유일하게 함합이가 남아있는데 거기 함합이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이 머슴들이나 하인들이 얘기하잖아. 야, 이거 대가 어디 간대? 우리 대가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말이 하마평이야.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그냥 흘려들어. 여기 내가 통과할게요. 뭐 시간이 없어. 그냥 이게 수술 때문이야? 네. 수술 때문? 요 담장은 통덕담장이라고 하는데 되게 정감 있잖아. 무슨 담장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소술 때문에. 통덕담장에서 소술. 통덕담장. 비슷하지 않아요? 콩떡? 콩떡 단자. 맛있게 생겼네, 두꺼우니까. 이거 맛있게 돌아가게 돼. 콩떡이 안 나와. 여기 이쪽으로 가면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잖아. 여기 가면 뭐 나올 것 같아요? 군부대. 빙고. 군부대야. 전혀 나는 군부대 생각해. 군부대요? 그 무덤이 있었는데 이리로 이장을 했어. 근데 이장을 하면서 정자각은 안 갖고 왔다. 못 갖고 온 거지. 연대 애들이 아마 안 줬을 거야. 지금 거기 연대 가면 그게 이제 박물관 비슷하게 꾸몄고 천장하면서 제일 좋은 우리들이 볼 거는 부작물이라는 거지. 사실 도굴이 안 되는 무덤이다 보니까 천장할 때 유일하게 부작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조금 화나는 게 뭐냐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수경원 공군 위에 옛날 공군 위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있을 것 같아요? 공군이요? 그 무덤 위에 지금 연대 가시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 그 좀 성질 나더라고. 교회가 있어. 무덤 위에 거기다가 챔불교니까 태신교니까 챔불교회라고 제가 뭐 기회 사진도 갖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 그 좀 놔두지. 본분 위에 그 딱 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수경원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냥 묘였는데 나중에 사도세자가 추존됐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1800년 고종 때 묘에서 원으로 바뀌어요. 왜? 사도세자가 추존 장조로 됐으니까. 아까 그런 의미를 아시겠죠? 묘에서 원으로 바뀐 이유가 사도세자가 추존이 되면서 왕으로 되면서 생모가 수경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비석의 성물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그거는 유물 유적에 나와요. 복두공복인지
그 다음에 금관조복인지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가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처음 들어서 죽어도 못 알아듣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하고 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그 조선 왕이 27명이잖아요. 고려는 35명이고. 근데 연산군하고 광해군 빼고 종이나 조로 끝나잖아. 그 종이나 조로 뭐가 다를까? 이런 얘기 하지 마. 적자서자 얘기하는 거 나 제일 싫어. 그런 얘기. 나라를 세운 사람. 어? 아니지. 아니. 나라 세운 사람이 뭐 여러 명인가? 조로 끝나는 사람이 7명이 있는데? 얼마나? 공이 있는 사람은 조, 덕 있는 사람은 공. 아니, 빙고. 덕종공조라고 외우시면 돼요. 뭐 세조가 조, 그 공도 많지만 덕이 많았잖아. 근데 그 조선 시대 때는 7명인데 고려 시대 때는 조가 한 명밖에 없어. 태조 왕건. 그리고 26대 때 원나라 부마국이 되면서 충자를 붙이지. 충렬왕, 충선왕. 그 다음에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공민왕의 개혁 정치지. 그때 이제 충을 빼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조가 한 명인데 조선 시대가 와서는 조를 남발. 졸라 남발하지. 자, 원래 선종이었어. 근데 이 양반이 무슨 공을 세웠어? 신하들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서 조를 붙여요. 신하가 받아야 될 거를. 아니, 신하들이 더 좋아 보이잖아. 아... 그리고 그 원래 순종이었는데 그 정조의 아들 순조가 무슨 공을 세웠어? 무슨 공을? 천주교 박해로부터 막아냈다. 그러면서 조를 세워. 조를 남발하지. 굉장히 조를 남발. 근데 고려 시대 때는 태조 왕건 한 명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논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릉에 정순 왕은 혼자 계세요. 원래 죽었을 때 그 왕의 무덤까지 자리를 만들었는데 두 번째 부인한테 간 거. 그 두 번째 부인이 15살인데 정조는 뭐 노인네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따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희빈이 하도 똥탕을 튀겨서 후궁에서 중전으로 못 올라가게 법령이 만든 게 장희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그 후궁에서 올린 게 아니라 나이 어린 신부를 맞이하는 거지. 40몇 살 되는. 근데 그 신부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방석에 앉으라고 했는데 아버지 써 있는 방석에 앉아. 안 앉아. 야, 왜 너 왜 안 앉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써 있는 방석이 어떻게 하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비가 왔는데 기왓장을 세라고 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나가서 쉬는데 걔는 묵묵히 바닥을 봤대. 낙숨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우 같은 애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잖아. 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냐? 무슨 꽃 좋아하세요? 뭐랑 있는 거야? 애기들의 웃음꽃. 아, 저는 부귀영화가 좋아요. 부귀영화. 부자 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왕비는 목화꽃이라고 그랬대요.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는 꽃이라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았나 봐. 너 완전 여운 거지. 그리고 이성계 첫 번째 부인도 그러잖아. 그 목마를 때 버들잎 하나 던져주고 체할까 봐 버들잎을 하나 올려. 아, 이거 완전 불화야 이것들. 그리고 서운흥 많이 오셔도 여기 수경원은 잘 안 가실 거예요. 구석에 있기도 하고 되게 볼품 없어요. 근데 네, 의미 있는 데라서 제가 여기 왔고 원은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요거 보고 인경왕후. 인경왕후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 그 존재감이 없죠. 20살 때 천연두로 죽었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드라마에는 보통 인연 왕후하고 장희빈의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왕비. 세자 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비로 됐는데 20살 때 죽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때는 영아 사망률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저기 인성대군 묘 초장지를 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인성대군이 예종의 아들이야. 근데 예종이 조선 왕 중에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12살 때 애를 낳아. 그게 이제 인성대군인데 그래서 이제 세조 할아버지가 오래 살라고 이름을 특이하게 줘. 특이하게 지어줘. 이름이 뭐냐면 이분이라고 줘. 이씨니까 당연히
이 분이라고 지어주는데 그 분자가 무슨 분자인 줄 아세요? 똥 분자야. 개똥이처럼 오래 살라고 했는데 세 살일 때 죽어요. 여기 인성대군 초장기가 있다가 지금은 저기 일제강점기 때 강제 이주하면서 저쪽에 대군묘역에 있어요. 인성대군. 거기 대군묘역은 인터넷에 신청하시면 무료로 가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신청해서 나중에 꼭 가보세요. 여기 수경원 갈게요. 수경원. 정말 그 단순하죠. 단순하죠. 아무것도 없고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요. 자, 그 정자각은 아까 말씀 대로 사도세자는 왕이 아니었는데 그 정조가 추존한 게 아니야. 그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본인의 4대조까지 황제로 등극시켜. 그러니까 그 황제로 자기가 황제. 그래서 그때 그 추존이 됐죠. 그러니까 아이러니,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정조가 추존한 게 아니야. 고종 때 추존한 거야. 고조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인 생모가 원이 되는 거야. 아까 원이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세자 세자빈 그 다음에 왕의 생모. 그리고 저쪽 그 파주에 가면 소령원이라고 있어. 그 영조의 생모야. 근데 이제 그 영조가 되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병종 독살설에서도 독살설에 시달리고. 근데 그 소령원 근처에서 그 나무를 베던 그 나무꾼한테 상을 줘요. 벼슬을 주고. 왜 그랬냐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너 여기서 나무를 뱄어 라고 하니까 그 나무꾼이 그랬대요. 제가 여기 능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 어머니의 묘를 능이라고 해서 감동받아서 벼슬을 줬대요. 너무 짠하고 그 영조 같은 경우는 소식도 했었고 되게 장수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친박 라인이었대요. 바느질하던. 그래서 평소에도 두꺼운 이불을 안 덮었대요.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 컴플렉스도 많았던 왕이고 뭐 왕자 얘기 뭐 이런 거 하자면 또 재미난 얘기가 장수왕이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잖아요. 혹시 장수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조다야. 조다. 쪼다 같은 놈. 쪼다. 왕도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네. 그러니까 조다 조다 쪼다 같은 놈에서 쪼다라는 말이 생겼어. 장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장수왕의 아들은 조다고요. 뭐 그건 재미나게 하려고 했던 거고. 여기 보면 연대 안에 있었으나 70년에 이곳을 옮겼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대 원래 묘지에는 루스체플교회가 떡하니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기독교 여기 계신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좀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맞아요. 되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좀 타종교에 대해서 좀 배척한 뭐 저는 종교 없어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그다음은 자세히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대한 소유 뭐 영빈 뭐 수경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단출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비각이 있었잖아요. 원래 비각을 다 해줘. 근데 그 이전하면서 비서가하고 이거만 왔어. 정자각도 안 왔어. 나중에 가보시면 그 연대에 가면 정자각에 그 유품이 된다. 부장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서 보시고. 자, 여기 설명을 하면 저기 이제 문인석이라고는 아시죠? 문인석, 무인석.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성마. 성마 보이죠? 성마는 이제 죽은 혼들이 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개념이고. 석호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동물이고요. 석양은 땅에서 내려오는 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석, 일반 무덤에서는 상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조선왕릉 쪽에서는 혼유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다 음식을 세팅을 안 해. 정자각에서 음식을 세팅해.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장명등인데 초기에는 팔각이었다가 간소화 간소하면서 사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 문인석의 복장을 잘 보셔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온다? 유물유적에 나와. 저 모자는 그 저 문인석이 입고 있는 옷은 그 대례복이라고 해요. 대례복. 출퇴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죠. 그 대감 모자가 아니란 말이야. 저 그
그 성물을 그 금관조복형이라고 그래요. 금관조복. 이거 시험에 유물력에 나와요. 금관조복형 문인석이고 그다음에 그 대관 모자를 쓴 거는 금관조복형이라고. 아, 복두공복형이라고. 저건 금관조복형이라고 해서 다른 거를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저거는 금관조복형 문인석이에요. 그 대례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복두공복은 출퇴근할 때 입는 대감들이 초기에는 그 입신양명에서 궁궐에 대궐에 출입하는 게 로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후기는 후기로 저렇게 바뀌고 성물들도 초기에 한 뭐 180이었다가 문정왕후 중기 때 가장 피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저보다 한 두 배만한 성물들이 있어요. 그 회묘라고 해서 그 누구지? 그 패비윤 씨의 묘가 저기 그 경희대에 있다가 서삼릉을 옮겼는데 가서 사진 찍으면 저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쭉 하다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실제 사람 크기로 바뀌었대요. 한 170 정도로 나중에 바뀌고 기회가 다시면 이제 문화재청장에 허가 받고 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굉장히 가보시면 성물이 화려하고 중기 때 또 이 석수쟁이가 아닌 금은세공 업자들이 그 세공을 해서 나중에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성물들의 석호들의 그 발가락까지 조각을 했어. 그 발가락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자, 여기서 볼 거는 금관조복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성마, 석양, 석호가 있어요. 보통 한 쌍씩 있는데 뭐 많은 건 두 쌍씩까지도 있고 또 장명등은 초기에는 불을 켰는데 나중에는 화재의 위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은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세계를 밝혀주는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명등. 그리고 저기 그 노란색 꽂혀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저기? 벌레 잡는 거야. 아, 신경 안 써도 돼요? 보이시죠? 벌레 잡는 거야. 이게 그 수경원입니다. 수경원. 그 사도세자의 생모. 처음에 묘했는데 고종이 자기 직계 사도 사대를 추존 황제로 하면서 추존 장조 의향제로 되면서 어머니도 묘에서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익릉으로 갈게요. 아니 아니 딱 정자가 보면 딱 다른 게 있지 않아? 지붕. 아, 지붕 아니야. 이거 옆에. 밑에 내려온 거 이거. 그 익량이라고 해서 이 조선 왕릉 정자 그러니까 행랑을 둔 거예요. 한 칸씩 해서 웅장하게 보이려고 해서 익량이라는 걸 써요. 익량 있는 눈이 장렬왕후의 눈하고 그다음에 숭룡하고 저기 청북부에 있는 은은 네 개밖에 없어. 웅장 있는 이거는 웅장하게 보이려고 했던 그 한시대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 자, 익낭. 자, 그리고 우리 뭐 몇 칸 집이다, 뭐 99칸 집이다. 칸 뭐라고 할까? 장이라고 하면 혼난다.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해요. 방이라고 하면 혼난다. 99개 방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집이죠. 11세 왕세자하고 20살에 이제 오르자마자 왕이 천연두에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워. 그리고 그 드라마에 이 왕비는 안 나와. 이거 전혀 존재감이 없는 왕비인데 먼저 죽었고 내가 제가 이렇게 해설할 때 보면 여기 와갖고 너 막 정자가 개수 씨라 그런다? 아니 그 홍살무 개수? 그리고 안 물어봐. 그럼 되게 실망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저 왜 이거기는 아홉 개예요? 그때 달라요. 끝발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그때 그 끝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일 끝발이 없는 왕은 왕릉 같은 경우 남양주 사릉이잖아. 그거는 그 해주정 씨 납 그 오빠의 실에게 묻혀요. 정수나무가. 왜 단종이 폐유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왕릉이 들었으면 십리 안에 집하고 무덤을 다 버려.
파헤치고. 근데 그거는 특혜로 사연이 있잖아. 그 누나의 시댁이잖아. 그러니까 올케인가? 신우인가? 아, 자꾸 헷갈리네. 누나? 누나의 시댁에 묻혀요. 그러니까 그 정수나무가 단종의 부인이 단종의 누나의 시댁 선산에 묻혀. 근데 그 나중에 복원하고 나서 그 해주정 씨 묘를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그 남양주 사릉 가면 제일 안타까워. 그리고 그 해주정 씨 묘가 옆에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 근데 나는 들어가 봤어. 거기 이제 그 관리인을 잘 꼬셔갖고 했더니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광해군 묘도 저는 가봤고, 그리고 연산군 묘도 가봤고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묘도 다 가봤고요. 지금 노태우 묘를 못 찾아. 난 찾아. 찾아서 가봤어. 비공개야. 표지석도 없고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전 묘지 잘 찾아요. 이렇게 쓱 까면 나와. 관리사무소에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랬더니 답변이 선생님 같은 분도 있지만 훼손하러 오신 분이 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L6구역에 있어. 저희 경모공원 해일이 쪽에 L 경모공원 L6구역에 덩그러니 하나 있으니까 꼭 가보세요. 그냥 본부분도 없고요. 비석도 없어요. 저는 대통령 묘 다 가봤고, 그 대원군 묘 다 가봤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바빠서 못 가는데 대군 묘역 돌고 있어요. 대군 묘역. 대군이 20~30명 되니까 거기도 돌고, 뭐 태실 돌고 그래요. 자, 올라가 보실게요. 홍살문 개수 막 되게 막 열심히 샜는데 안 물어봐서 서운하셨죠? 쭉 올라가 볼게요. 아까 그 정자각보다는 더 웅장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날개가 있어서. 요거 하나 하고 경릉 가고 경릉까지 가야 돼. 경릉도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왼쪽. 근데 이게 왼쪽에 다 있으면 괜찮은데 항상 예외는 있잖아. 경릉은 반대예요. 경릉을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도 수목방 있죠. 수목방 있고 수박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단체가죠. 내가 원래 산 이런 거 안 가. 케이블카 있는 산만 가.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그리고 여기 비석. 아, 이거 관리자들 뭐야? 먼지 날랐다고. 자, 조선국 인경왕후 인능이라고 써 있어. 해서체야, 해서체. 그리고 뭐 더럽긴 한데 이게 그때 당시 조성된 거야. 요 근래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보존이 잘 돼 있죠. 자, 인능. 그리고 여기 조선국 인경왕릉 읽는 이렇게. 이게 포트폴리오야. 몇 년에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20세 죽어. 포트폴리오 그냥 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 마치고 이제 저기 경릉으로 가야 돼. 경릉에 또 해석할 게 많아. 자, 여기 저기 성물도 보시고 다산 하나 치고. 자, 저 성물도 보시죠. 팔았고 성마. 뭐 여기 두 쌍이야. 성마 그 석호 석양이 두 쌍이야. 아까는 하나 했잖아. 저 보이시죠? 저 모자 기억하셔야 돼? 네. 뭐라 그랬어? 여기 복도공보 그리고 수경원은 금관조 목형이야. 이거 문화유물유적에 나와. 써놔야 돼? 네. 얼른 무슨 일이 좀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되면서 회묘에서 회릉에서 회묘로 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물들에 대해서 건드리진 않았어. 근데 이례적으로 그 이방원이가 자기네 계모인 신덕왕후에 있는 성물들을 끌어다가 광통교 보수공사 때 깔잖아. 일반인들이 밟으라고. 그건 굉장히 불효거든, 유교사회에서. 그러니까 폐륜이지. 근데 나 같았어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자기 아버지랑 혁명해서 칼 휘들었는데
아니 그지 같은 무슨 애새끼한테 무슨 왕위를 준다고 하니까 나 같아도 열받았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나중에 청계천 가시면 광통교 가면 성물들이 깔려있어요. 꼭 가서 보세요. 정말 화려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물들이 이성계 묘에 있는 문양이라는 건데 원래는 정동에 있었어. 정동. 그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건 어긴 거지. 그 능을 조성하려면 10리 밖 100리 안에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가까이 뒀지.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가 정동 골짜기로 옮긴 이유도 그거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기 명월에 있는 장르는 100리가 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지. 거기 가가지고 유배돼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거고 그리고 뭐 수원화성에도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등치 좋은 사람들이 그 큰 걸음 걸어서 100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욕먹지 않으려고 정조가 머리를 쓴 거지. 그것도 이제 거리상으로는 100리가 안 되는데 꾸역꾸역 100리에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10리 밖 100리 안에 능을 조성하는 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당국에 능이 조성돼 있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쉽게 생각해. 강 건너기가 힘드니까. 강남에 있는 능이 많이 안 돼. 선정능하고 선인능밖에 안 되잖아. 자, 저기 마지막 대빈묘 저 언덕의 왼쪽에 대빈묘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산자가 또 산자인가? 아, 저 뒤에 가있잖아요. 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그게 또 금이가 되잖아요. 다리는 보이는데. 아니니까 모르겠지? 내린다고. 내린다. 죽을 사자 아니야. 죽을 사자로 하면 그 하지 마세요. 내릴 사.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뭘 봐야 된다고? 문인석 봐야 돼. 문인석 뭐야? 조자가 뭐야? 문자가? 네. 숟가락으로. 조간조간. 금관조곡이야. 복두공복은 그 대감 보시고 사각같이 조금 이런 거. 자 여기서 우리 장회장님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설명 잠깐 하자면 계단에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저 둘. 아, 저게 그 길을 유지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기 나무뿌리 때문에 갈라졌어. 길 이런 거 상관없어. 근데 스토리텔링이야. 자. 돌이 갈라졌다고요? 네, 저 금 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문인석 있고요. 문인석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문인석이 들고 있는 거. 부채 아니에요? 홀이에요, 홀. 홀? 홀인데, 그 문인석 저 양반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예전 초기에는 나무로 하다가 나중엔 상아로도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장식품으로 바뀌고, 혹자는 컨닝 페이퍼라고도 해요. 누가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망주석이거든요. 망주석 왼쪽에 이렇게 도드라진 거 잠깐 보이시나요? 네. 저걸 새우라고 해요. 그냥 조그만 호랑이. 저거 가지고 저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저거 가지고 논문 쓰고 장명도 있고 여기는 상석이라도 해도 되겠네. 왜냐하면 정자각이 없으니까 이건 묘니까. 그리고 능에서는 혼유석이라고 해요. 혼유석. 근데 여기는 묘잖아. 누가 들어갔어? 누가 들어가서 삑삑거리는데? 누가 저쪽으로 갔어? 저쪽은 아니야. 부회장님! 저기 아니야. 아, 이제 아니야? 자, 이게 그 망주석이고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돌을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공부하시는 선생님한테. 산신석인 것 같대. 산신석. 그리고 그 비석이 여기는 아까 묘잖아. 아까 어떤 분이 그 비석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능하고 원은 비각에 있어요. 근데 이건 묘잖아. 그래서 저기 표지 뭐 묘표석이라고도 해요. 비석이 저기 있고 망주석 그 다음에 손이 들어가서 문인석에 들어있는 게 홀인데 뭐 장식품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고급화 됐대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그 나무였다가 나중에는 상아로도 만들고 뭐 컨닝 페이퍼로도 이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검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저 손 모양 가지고 우리 서비스 매너에 공수거 배웠잖아. 네, 네. 뭐 죽은 사람, 살아 있는 사람, 여자 네. 남자 다르듯이 그거 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도 있고 패션 쪽 선생님들은 저 복장 가지고도 논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주제를 못 정하고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대학원을 다니는데 저 뒤에 있는 다음은 곡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능 쌍능 크기는 똑같아요. 혼유석 가지고 단능인지 합장능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혼유석. 물론 근데 예외는 항상 있죠. 육능이 그 합장능인데도 불구하고 혼유석이 하나예요. 그런 거는 특별한 아까 말한 경능처럼 특별한 거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외우지 마시고 혼유석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이 왕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자, 저기 묘지를 구분하는 다섯 가지 방법. 네. 살아있는 그 매장자의 신분을 알면 능원묘. 그 다음에 신분을 모르면 총분. 특별한 부장품이 나오면 총이라고 하고 규모가 크거나 경주에 있는 뭐야? 금관총. 금관이 나왔어. 금관총? 천마총. 사실 천마도가 굉장히 큰 것 같죠. 근데 말 장식품이야. A4 용지만 해. 천마도가 그렇게 작고 금관이 나왔으면 금관총. 호우라고 해서 황동, 청동 그릇 나와서 그 호우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특징적인 부장품이 나오면 총이라고 하고 나머지 규모가 작은 무덤을 분이라고 하죠. 뭐 송내리 고분군, 능내리 고분. 뭐 북한에 있는 안악고분처럼 그렇게 작은 거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더 금관조복이에요. 대례복 입은 문인석을 금관조복 시험에 나와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까 대감처럼 입고 있는 문인석이 복두 공복형 복이에요. 그거 오늘 다섯 가지만 외우시고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려면 덕종공조 외우시고 좀 더 잘난 척 하고 싶다? 전당학박 재원누정 외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